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원대학교 서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재문을 함께 보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기본소득 토론회에 요즘 좀 불려다녀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기본소득 연구자는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핀란드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됐고요. 이제 핀란드의 의회와 시민 참여라는 주제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재작년에 이제 귀국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학 도중에 2017년부터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하면서 이미 그 현지에 있을 때부터 한국에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때부터도 이제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핀란드를 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거냐라든가. 왜 560유로냐? 그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로서도 관련 사실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부터 좀 팔로우를 하기 시작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핀란드의 복지국가, 더 나아가 북유럽형의 보편적인 복지국가가 이 후기 근대적인 사회구조 변동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찾아낼 것인가의 그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제들을 안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핀란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몇몇 정당들이 주도해서 이와 같은 이제 논의들을 해왔고 이번에는 하나의 체계적인 국민국가 수준에서는 최초의 정책 실험들을 진행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아주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은 사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앞으로 향후 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관련해서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민주주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른 많은 면에서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함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14페이지 표 1을 보시면 기본소득 관련 주요 쟁점에서 간략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나중에 조금 더 정교하게 이 관련 쟁점들을 좀 정리해보면 체계적으로 기본소득과 관련된 현재 논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우선 그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워낙 많이 소개가 되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소득 그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자산조사나 일에 대한 의무조건 없이 개인적 단위로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제공되는 정기적인 현금 지급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첫째 정기성 그리고 현금 지급 그리고 개별성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를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다. 그리고 조건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섯 가지 기본소득의 특징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까지 다섯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이것들을 부분적으로만 충족하거나 이렇게 하이브리드된 것들이 많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제 여기에 충분성, 액수가 얼마나 충분하냐, 디센트한 삶을 사는데 충분한 액수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냐 그렇지 못하냐를 가지고 완전 기본소득이냐 부분 기본소득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쟁점들을 크게 조금 살펴보면 기본소득과 노동의 미래부터 기본소득과 조세 그리고 공공재정 그리고 기본소득과 근로유인 또는 노동윤리 그리고 기본소득과 빈곤 및 불평등 해결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죠. 기본소득과 참여민주주의 또는 시민공화주의 이쪽 차원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국가 이제 첨예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복지국가 동맹과 기본소득 동맹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도 어떤 정책 동맹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 훨씬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그런 어떤 쟁점들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왜 핀란드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핀란드는 잘 아시듯이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와 함께 북유럽 국가의 일원이고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나라 중에 하나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그다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나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데 특히 스웨덴 같은 곳에서는
사민당이라든가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소득 논에 대단히 이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핀란드는 유독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본소득 논쟁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핀란드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흥미로운 연구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들은 이제 높은 조세에 기반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의 사회보장 지출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포괄적인 사회보험 제도들을 일찍부터 확립을 시켜놓고 있고, 나아가 보편적 성격의 사회수당들도 아주 체계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이제 많은 계층을 최대한 포괄을 하려고 하고, 또한 자산조사 없이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제공되는 상당히 관대한 형태의 사회수당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아동수당. 그 다음에 아동수당이 한 17세 정도까지 주거든요. 우리는 이번에 이제 6세 정도까지 도입을 얼마 전에 했죠. 그죠? 그것도 이제 90% 100% 논쟁 거쳐서 지금 이제 100%로 주고 있어서 보편적인 성격의 최초의 아동수당이 도입이 된 것이죠. 지금. 그런데 연령이 지금 6세 정도에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17세 정도까지 매달 한 아이당 100유로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3명 정도 되면 300유로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7세가 되면 아동수당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는 학생수당으로 갑니다. 학생수당은 석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월 한 이거는 더 많이 줍니다. 250에서 한 300유로 정도가 다른 조건 없이 학업만 지속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조금 강화되긴 했는데 한 학기에 뭐 17크레딧을 딴다 이런 정도의 조건을 사후적으로 이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뭐 다른 조건 없이 제공되는 사회수당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애 주기에 맞추어서 뭐 부모수당, 모성수당 뭐 해서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실업보험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북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보통 두 단계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전국민을 포괄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사회보험 플러스 노동시장에서 정규적인 고용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임금과 연계된 베니핏을 받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했다. 그러면 평소에 내가 가입했던 실업기금에서 우선 한 2년 정도 그 자신의 연봉의 한 60에서 80% 정도까지를 실업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청에서 일반 또는 기초 실업수당을 줍니다. 그 돈이 하루에 한 30유로씩 해서 한 700유로 가까이가 나오고, 여기서도 세금을 떼거든요. 그걸 떼면 대강 비슷한 액수가 나오는 게 기본소득 실업 액수와 같습니다. 560유로.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는 이미 지금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타임 이제 잡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아이가 있으면 나오고 이렇지만 실업수당 같은 받지 않죠. 근데 이제 기본소득의 구상은 모든 국민들을 포괄해서 모든 사람에게 플랫레이트로 균일하게 일정한 소득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제 발상인 건데, 이것이 이제 북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하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왜냐하면 이미 그 정도의 재정 지출을 하고 있고 이미 그 정도의 높은 조세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조정하고 기존의 사회수당들을 적절히 통합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달 체계나 관료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심플하게 정리하면서 단순화하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되고, 물론 이제 여기에 중요한 이제 정치적 지지, 동맹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먼저 기본소득, 부분적인 수준의 기본소득이라도 먼저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냐라고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나라가 핀란드가 아닐까 이런 기대도 많았던 거죠. 마침 이런 실험까지 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전개 과정, 그 다음에 이번 실험을 추진했던 그 정부가 이제 실각을 했는데요. 지난 총선이 끝나고 2015년부터 19년에 집권했던 중도 우파인 중앙당 중심의 보수 연합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중간에 실험 과정이 조금 왜곡이 되고, 결과적으로 실험 결과도 굉장히 좀 양면적으로 나와서 지금은 오히려
핀란드에서도 기본소득의 제도화에 대한 전망은 조금 불투명해진 다시 그런 어떤 조정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이 두 번째 파트로 가서요. 핀란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논쟁인데요. 역사적인 정책 맥락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새로 추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주로 보시면 좋겠어요. 뒷부분은 전에 써놨던 글들을 어쩔 수 없이 모아서 지금 드린 것이고 아직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분석들을 나중에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오늘 발표를 위해서는 이 챕터 2번을 조금 추가를 해봤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북유럽 복지국가의 발전 맥락 이런 속에서 기본소득 논쟁들을 좀 정리를 좀 했고 그런데 왜 핀란드는만 유독 80년대부터 이렇게 일찍 비교적 일찍이잖아요. 1980년대니까 기본소득 논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온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의 일원이면서도 상당히 변방에 위치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러시아,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북유럽 국가들과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정학적인 차이, 역사적인 차이 때문에 20세기의 현대사가 상당히 다른 경로를 밟게 되고요. 그래서 1917년에 예를 들면 러시아 제국에서 독립을 하고 18년에 바로 내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좌우 내전.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내전을 한 나라가 유일하게 핀란드입니다. 근대 국민과로 이행 과정에서. 그런데 이 경험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다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 상황 속에서 일찍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고 그것에 기반해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로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1960년대, 70년대가 되면 보편적 복지국가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핀란드는 내전의 경험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한 세대 정도가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통합을 좀 이뤄낼 때쯤에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이때도 소련하고 두 번이나 전쟁을 하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경로 때문에 노사정 대타협과 같은 그 비슷한 사건이 1968년에 가서야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 합의를 계기로 핀란드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로 물론 그전에도 일부 사회정책의 진전이 있었고 사회보험 제도들이 완비가 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복지국가 건설로 접어든 것은 60년대 후반 그리고 70년대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들은 다 복지국가 편창을 멈추었는데 80년대 중반까지도 핀란드는 복지국가 건설을 계속합니다.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1970년대가 되면 이제 복지국가의 황금기가 전 세계적으로는 끝나가던 시기가 되죠. 오일쇼크가 벌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정치 경제 체제가 위기를 맞게 되고 또 80년대가 되면 이제 탈냉전의 물결이 시작도 되고 정부화라든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입장에서 보면 1980년대 중반쯤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동안 한 20년에 걸쳐서 쭉 공공재정 팽창을 통해서 만들어낸 보편적 복지국가 시스템이 완비되는 동시에 옆 나라들을 보니까 이미 산업구조도 크게 변화되는 와중에 있고 인구 구성도 변화하고 이것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든가 정당들의 입지들도 다 변화시키게 되고요. 더 나아가 복지국가가 더 이상 팽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도 우파가 처음으로 집권을 하게 되기도 하고 1976년에 90년대의 집권에서는 이제 상당히 신자유주의적인 복지국가 개혁에 착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는 과정에서 핀란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핀란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표를 한번 보시면 17페이지에 흥미롭게도 기본소득 실험이 있기 전까지 핀란드에서 제한되었던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한들만 13차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이 꼬이스트넨과 페르키에라는 두 분이 정리한 페이퍼에서 제가 요약을 좀 해놓은 것이고요. 80년대도 한 4차례 정도의 제한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가운데 특히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은 1988년도 얀 오토 안데르손이라는 좌파 경제학자의 제안인데요. 이분은 뭐 지금 연세가 꽤 많습니다만 지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제적인 기본소득 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1986년에 유럽 기본소득 네트워크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좌파 경제학자여서 나중에 급진 좌파 동맹이라는 좌파 정당이 있는데 3인당보다 이제 더 좌파 정당이 있는데 여기서 당 강령의 시민 임금안을 채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물결이 90년대 중반쯤에 오는데요. 보시면 1994년에 녹색당 국회의원인 오스모 소이니바라라는 분이 기본소득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 방안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떤 그 시발점에 대한 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변형된 안이 나중에 녹색당에 의해서 공식 정책 프로그램으로 이것도 채택이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98년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중앙당이 있습니다. 이 중앙당이 참 흥미로운 정당인데요. 북유럽 국가들이 정당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다당제 정당 체계가 발달돼 있고 이념적 정치적 균열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정당들이 있는데 중앙당은 본래 농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3인당과 좌파 정당 그리고 산업 부르주아지 또는 도시의 어떤 부르주아 계급을 대변하는 보수당 사이에서 농민들 또는 이제 핀란드 같은 임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농산림업이나 농촌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농민당이 20세기 초반부터 왕성한 활동을 해왔고 지난 정부도 총리를 배출했을 정도니까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앙당이 기본소득 제안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조건적 기본소득 및 노동개혁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안이 이번 지난 정부의 실험안과 느슨한 연결이 있지 않은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90년대는 어떤 시대냐면 핀란드가 1992년부터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한 3년 정도. 이제 80년대 후반에 금융자유화 이런 것들 속에 어떤 은행의 어떤 그 버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91년에 소련이 몰락하면서 동구권 무역이 한 전체 GDP의 20% 정도까지 차지하던 시절이었는데 일시에 이것이 이제 중단되면서 아주 큰 경제 위기와 어떤 경제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있어요. 우리 IMF 이상의 그런 아주 혹독한 경제 위기를 한 3년 정도를 거쳤거든요. 그런 정도이고 이때부터는 이제 핀란드 복지국가는 더 이상 팽창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터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복지국가를 개혁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재정을 긴축해 들어가는 그런 방향의 어떤 것들이 있었고 실업률이 20% 정도까지 치솟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을 촉진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의 최소한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물론 기존의 복지국가 시스템으로도 그것을 했지만 그것을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정당의 색깔은 다르지만 녹색당, 좌파당 그리고 중앙당까지 기본소득안들을 이렇게 제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07년에 가면 녹색당이 보다 발전된 기본소득안을 내놓게 되고 이 2007년과 2011년, 15년, 19년은 다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캠페인을 위해서 선거 공약으로 이제 내걸었던 것이고요. 이때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재원 마련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들 오늘날의 관점에서 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 관료주의를 축소하고 시스템을 단순화하겠다, 인센티브의 함정, 그러니까 실업의 함정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소규모의 창업이나 비정규적인 형태의 고용,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일과 교육을 촉진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선택권을 증진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녹색당이 제기한 목표인데, 좀 더 해방적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중앙당의 목표와 그닥 멀지는 않은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요. 2011년 총선 때 이 액수를 540유로로 올린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정리하진 않고 2007년 사례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에 쭉 이어진 총선 때마다 이어진 것들을 포함하면 지금 13차례가 아니라 한 거의 20차례에 가까운 제안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019년 4월 총선 때도 녹색당은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놨고, 중앙당도 자신들의 버전을 내놨고, 좌파정당도 또 자신들의 버전을 내놓고 선거 경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좌파 동맹에서 또 역시 자신들의 기본소득안을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기본소득 논쟁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 흥미로운 특징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굉장히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논쟁해왔다는 거,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논쟁해왔다는 거, 이게 하나 큰 특징이고, 특히 초기에는 예컨대 이제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안들이 많았다면,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점점 정당 주도의 논쟁들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좀 더 정책화의 과정으로 가는 그런 어떤 걸음들을 걷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주요 정당들 중에 하나인 중앙당. 중앙당은 3인당과 더불어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핵심 정당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80년대에 정당 결성이 되어서 오늘날 헬싱키라든가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지세를 상당히 늘려가고 있는 녹색당. 이런 그룹들이 각기 기본소득안을 내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핀란드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이루었는데도 아직 빈곤 문제가 남아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회권을 증진하기 위한 과제가 더 남아있다라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천착하는 제안들이 많았다면,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는 뭔가 이 경제위기 상황, 또 실업상황,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 그래서 고용 활성화와 연계된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런 어떤 포커스가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난다라고 우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15년도에 집권한 보수연합정부의 유아 시필라 총리의 이니셔티브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이 됐고요. 당시 핀란드 정부는 중도 우파인 중앙당, 그리고 보수 국민연합당, 그리고 흥미롭게도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핀란드인당, 이렇게 3개 정당 연정이었는데, 중앙당이 이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유아 시필라 총리는 중앙당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백그라운드가 흥미로운데, 성공한 벤처기업 기업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고, 관료주의를 배격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한 분이어서, 이분 입장에서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심플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관료주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로 다가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중앙당 자체가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에 천착을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3인당이 정규 형태로 고용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시장의 구성원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쪽에 관심이 많다면, 그래서 예컨대 임금과 연계된 형태의 고용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다면, 중앙당은 처음부터 노동시장 안에 포괄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예컨대 농민들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을 설계할 때 보편적으로 전 국민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것이 관철이 되어서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핀란드의 사회보험청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청 겔라가 이번 기본소득 실험도 주관하는 단위인 것이죠. 겔라에서 아동수당도 지급하고 모든 사회수당들을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당의 본래 아이디어 속에 보편주의에 대한 강한 그런 어떤 천착이 있었고, 이것이 2000년대 맥락에서 이번 실험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활성화 측면에 강조점을 둔 보수적인 관심도 함께 병행이 되어 있어서, 실험의 디자인이나 진행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시간이 몇 분쯤 남았을까요? 오바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도 됐고 여러분들이 글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실험 설계와 실행 과정의 특징은 제가 넘버링을 매겨서 몇 가지를 정리해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국가 단위의 첫 번째 기본소득 실험이고 위로부터의 사회혁신 실험의 성격을 가졌다. 두 번째, 아주 체계적으로 실험을 디자인하고 또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동기에 기반해서 실험이 이루어진 측면이 강해서 특히 중간에 기본소득 실험과는 상당히 원리가 상반되는 고용 활성화 모델이 2018년부터 갑자기 도입이 됩니다. 이 결과가 기본소득 실험 대상자들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그 결과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상당히 난점을 초래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깰라가 최종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2019년대의 첫 해 상황에 대한 예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고용률 지표는 거의 변화가 없고 삶의 질이나 웰빙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최종 결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고용률 부분에서 약 일주일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한 5일에서 6일 정도를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나서 의미 있는 변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연구진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기대했던 만큼이 아니어서 실망스럽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주 정도 더 일했다는 거니까요. 1년 중에 사실은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라든가 건강, 낙관 뭐 이런 등등의 사회적 신뢰 등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연구진은 8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를 해서 흥미롭게도 한나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활동적 삶의 범주로 제시한 노동, 제작, 행위의 범주에 따라서 얼마나 그런 활동들을 더 했는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뭐 일부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고 이것도 이제 모호한 상태로 좀 남았습니다. 일부 여전한 과제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했고요. 네,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례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간에 걸친 정책 제안과 논쟁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제안들이 이제 한 90년대 중후반을 넘어서부터는 꽤 체계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나기 시작했고 재원 마련 부분이라든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포함시킨다든가 단계적인 도입 방안들을 제안한다든가 이렇게 점점 진화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이번에 2년간의 정부 주도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의 정치적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전개된 이번 실험의 진행 과정이나 실험 디자인 그리고 최종 결과에서는 다소 아쉬운 면들 또 한계적인 측면들도 관찰해 있는다는 점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정당들이 기본소득안들을 이렇게 앞다투어 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녹색당과 좌파정당 그리고 중앙당이 모두 이번 정부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예산, 그 정부 프로그램 안에도 똑같은 액수의 예산이 또 한 번의 실험을 위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한 번 더 실험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번 정부의 제1당은 3인당이고 3인당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기본소득에 강한 반대자들인데 이 산나마니 총리가 이끄는 3인당이 요즘 화제를 많이 뿌리고 있고 요즘 지지율이 높습니다만 3인당 입장에서는 중앙당, 녹색당, 좌파정당과 협력도 하지만 경쟁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떤 형태로건 기본소득안에 대한 자신들의 카운터 어젠다, 카운터 프로포절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2017년에 당론으로 3단계의 일반적 사회보장안 이런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공식 당론으로 채택을 한 상태인데요. 이 모델은 어떤 거냐면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들을 이것도 역시 단순화합니다. 대신에 플랜레이트는 아니고 3단계로 3단계 정도로 단순화하고 NIT, 음해소득세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는 방안인데 대신에 어떤 그 기존의 보수적인 방안들처럼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은 누구나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교육활동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창업을 하면 더 얹어주고 더 얹어주는 형태로 3단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 때 캠페인을 했고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도 핀란드에서는 다소간 전망이 불투명해졌지만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사회부장 모델들이 계속 논의되고 실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훨씬 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핀란드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떻게 후기근대적인 사회구조 변동 과정에 적응시킬까의 과제를 안고 있다면 우리의 경우는 복지국가 자체의 시스템이 굉장히 허약한 상태이고 특히 증세를 조금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굉장히 그 민감한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포함한 대안적 소득보장과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폭넓은 연구 그리고 토론 그리고 정치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린 자세로 그런 신중하게 이렇게 함께 탐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